캐스터라니 배디라고 불러야죠. 지금 남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? 어머, 제가 배 캐스터라고 해가지고 삐쳤나 봐요. 성대 예체. 축구로 모두가 한 마음이었고 축제 같았던 어제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과 좀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. 배성재 캐스터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배성재 캐스터라니 배디라고 불러야죠. 지금 남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? 어, 근데 이런 말도 이제 너무 그리워요. 어머, 이건 뭐죠? 끊어진 건가요? 여러분, 설마 배디가 끊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배 캐스터라고 해가지고 삐쳤나봐요. 네. 아, 받자마자 전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아, 뭡니까? 이랬나. 12만 잔뜩. 여보세요? 네, 뭘 네. 잘못 누른 거예요. 진행을 잘 하셔야지. 저는 배디가 끊은 줄 알았어요. 아, 제가 보니까 제가 볼살로 누른 것 같아요. 배디 어제 네.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이겼잖아요, 우리나라. 네네. 네, 저도 중계 봤는데 어떠셨습니까? 네, 궁금합니다. 아, 우리나라 8년 만에 승리고. 네. 어, 진짜 우리가 2000년에 이탈리아랑 스페인이랑 막 포르투갈 이런 나라 잡았을 때처럼 진짜 막 까만 나라에서 오는 승리가 거의 16년 만인 것 같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진짜 엄청났고.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. 일본 대 폴란드. 맞아요, 맞아요. 들어가는데 네. 목이 많이 쉬었어요. 어,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네요. 예. 아, 컨디션은 좋은데 목이 많이 좀 상했고 아... 그래서 박펠레가 소리를 많이 지를 예정입니다. 아, 박문성 해설위 형과 같이 하시죠? 어, 옆에 계시나요? 옆에 있어요. 아, 정말요? 아, 네. 잠깐만 바꿔. 별로 안 친하잖아요, 근데 태진 씨랑. 아, 뭐 친한 척 해볼게요. 네. 자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위원님. 누구세요? 저 윤태진입니다. 아니, 아, 그러시군요. 네, 예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방송하시는 거예요? 네, 배디 자리 대신해서 대타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위원님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인 네. 거 아시죠? 독일 누가요? 우승 예측하셨잖아요. 누가요? 위원님이요. 독일 우승한다고. 네, 어떻게 된 건지. 독일은 왜 졌어요? 되게 독일 되게 좋은 팀인데 졌더라고요. 그러게요, 위원님. 네, 어, 막 주위에서 구텐탁 이런 소리 들리고 막 그런 도망치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또 아. 화제가 있다고 조현우 선수를 특별하게 픽했다고 하는데 조현우 선수가 잘할 아, 거라고. 네네네네네. 네, 이건 또 예측 성공하셨네요. 뭐 그냥 저기 뒷걸음 치다가 뭐 밟았죠. 뭐. 아. 성재가 지금 예, 공부도 잘 안 하고 예, 공부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서 약간 제 위주로 해서 일단 준비를 들으시면 됩니다. 네, 파이팅입니다. 그래서 저기 우리 배디 바꿔드릴까요? 네, 다시 바꿔주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네. 네, 배디 제가 질문 다는 못 드릴 것 같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. 어제 중계 끝나고 네. 뭐 하셨어요? 어제요? 네. 어... 독일 맥주를 아주 시원하게 한잔했죠. 맛있었겠다. 축하주를 하셨군요. 박지성 의원과. 네. 근데 그 레스토랑 뒤에 그 독일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앉아있었어요. 네. 그들은 이제 승리를 당연히 하고 네. 승리 진출하고 축하주하려고 예약을 했었나봐요. 와. 네. 근데 그 앞에서 저희만 마시고 그들은 진짜 너무 시무룩해서 월드컵에서 보통 저도 좀 그 정도 충격받지 않는데 독일은 진짜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배디 그럼. 그리고 러시아 네. 뭐 다른 나라 축구 팬들이 다 저희한테. 네. 고맙다고 막 하는 얘기도 있고. 아. 네. 지금 뭐, 네. 지금 인터넷에 난리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. 네네. 네. 저희가 그런... 자세한 얘기 듣고 싶은데, 시간도 없고 채팅창에 빨리 끊으라고 길다고 난리가 네. 났네요. 제가 지금 채팅창을 안 봐도 알겠어요. 네. 아, 그만 얘기해라. 아, 네. 입답처 배포이라고 아. 분명히 올라오고 있을 텐데. 네. 어, 마지막으로 배태는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? 저는 결승이 끝나야 가거든요. 아, 진짜요? 아마 7월 17일? 그때쯤 갈 것 같은데 네. 네, 그때까지 좀 우리 뭐 윤디입니까? 테디입니까? 춘디입니까? 춘디입니다. 테디, 춘디? 춘디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돌아오지 말라고. 빅토르베 돌아오지 마라고. 채팅창을 안 보고 있는데 다 보이거든요. 네. 네, 많이들 반가워하고 계시네요. 네, 배디 러시아에서 네. 중계 무사히 마치고 조심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네, 배디 청취자 네.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은데 입으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. 곧 돌아가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네. 지금까지 윤태진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.